섹션 7번 라우팅 설정. 라우팅 설정. 라우팅 설정이란 서로 간의 서브넷이 다른 라우터들의 서로의 정보를 알아내어 항상 최적의 통신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 그 중에서 우리가 동적 라우팅과 정적 라우팅이 있습니다. 해서 동적 라우팅부터 교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동쪽에는 립, EIGRP, 대표적으로 OSPF 요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립 라우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 라우팅은 립V1이라는 라우팅과 립V2라는 라우팅이 있는데, 여기서 V는 버전으로서 버전 1과 버전 2가 있습니다. 해서 V1은 클래스풀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 방식으로 다른 서브넷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는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번째 립V2 라우팅이 주로 나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거의 립V2 라우팅이 나오므로 이것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라우팅을 할때 입력하는 그 명령어 중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요 교재 중심으로 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립V2 라우팅을 출제 유형 29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라우터 0과 ISP를 립V2를 사용해서 라우팅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도면에서 우선 요 라우터가 아래쪽 장비들과 통신이 되기 위해서 여기 F0/0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정해준 주소 210.20.1.2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서 동작 시키고, 그 다음 요 라우터 시리얼 포트가 있고, 이건 DCE 장비입니다. 여기 시계 아이콘이 있어서 두 번째 시리얼 포트를 입력할 겁니다. 포트 주소는 210.200.200.2라와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4를 입력할 겁니다. 그 후에 라우터에서 라우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 라우팅을 할때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본 문제를 풀면서는 요게 지금 입력되는 주소 210.20.1.0 요 주소와 시리얼 포트 210.200.200.2라는 주소만 참고해서 라우팅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후에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라우터 0번을 눌러서 클릭하시고 CLI라는 창이 뜨면 엔터, 여기에서 EN 그다음 CONF T를 입력한 후에 스위치로 내려가는 포트 F0/0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0 해서 0/0 포트로 접속을 했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명령어 IP ADD라고 입력한 후 아래로 내려가는 주소 210.20.1.2라고 입력한 후 칸을 띄고 서브넷 마스크 24를 입력합니다. 255.255.255.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빨간색 포트가 지금 현재 연결 상태가 아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No Shutdown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면을 살펴보실 때 불이 녹색불로 바뀌는 걸볼수 있고, 스위치는 약간의 준비 시간을 거친 후에 한 10초 정도 있다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시리얼 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시리얼 포트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포트 넘버가, 포트 번호가 0/0/0이므로 시리얼 포트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s 0/0/0 주소 ip add라고 쓰시고, 시리얼 포트에 명시된 주소 210.200.2라고 입력하시고, 간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시계가 있으므로 시계 표시가 있는 아이콘 있는 라우터에다가 클럭 레이트의 약자 CL, 레이트의 약자 RA를 입력하신 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숫자는 64,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포트도 역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 샷 엔터 칩니다만은 아직 상대방 라우터 ISP에 입력이 아직 안 된 상태이므로 아직까지는 빨간색으로 있다가 ISP 라우터의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는 순간 양쪽 포트가 동시에 녹색이 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라우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 내려가는 주소와 시리얼 포트 주소로 라우팅을 입력하는데, 입력 명령어는 라우팅의 약자 ROU라고 쓰시고, 라우팅의 종류 립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립 라우팅이 입력이 됐고,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약자 V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칸 띄우고 번호를 2라고 했으니 V2 쓰고 엔터.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명령어의 약자는 NE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주소 210점 시리얼 포트 200.200.2라고 쓰고 엔터. 여기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주소를 먼저 쓰든지 관계없고,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네트워크를 쓰겠습니다. NE. 이때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는 딱 요 주소만 라우팅이 되도록 하는 명령어 입력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no AU라고 씁니다. no AU는 no auto summary의 약자로서 자동 요약 기능을 해제하시오, 이런 말이 나올 때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no AU를 입력하고 여러분들은 라우팅을 맞추는데, 지금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리얼 포트 주소와 라우터에 입력된 F0/0에 입력된 주소만 입력해서 라우팅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딱 두 주소만이 라우팅이 됩니다. 나머지 주소는 해당이 안 되고, 후에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주소로 라우팅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이 라우터 ISP 라우터도 역시 세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 F0/0,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라우팅.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 종류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케이블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F0/0에다가 서버에 있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뭔지를 한번 슬쩍 열어보면, 데스크탑 IP, 지금 서버의 주소는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뭐 이것이 다 입력이 되거나 여러분들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재에 FA0/0에 203.230.7.1을 입력해라,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요거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시리얼 포트는 210.200.200.3이라고 써 있는 요 주소를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할 땐 요 주소와 요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P 라우터를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 엔터. 우선 EN과 CONF T를 입력하신 후 서버가 연결된 포트로 이동하겠습니다. INT F0/0.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샷이라고 쓰는데 지금 노샷과 또 하나 주소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주소 책에 표시된 IPADD 책에 표시된 203.230.7.1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서버가 연결된 포트의 명령이 입력됐고 교재 EXI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해도 무방합니다. INT 시리얼 포트 S0/0/0 주소 IPADD 주소는 210.200.200.3이라는 주소와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 여기는 시계가 없으므로 활성화 노샷을 치고 엔터를 치면 다시 한번 또 엔터를 쳐서 샵이 나오도록 해준 다음에 포트를 보시면 오른쪽 포트와 왼쪽 포트가 아까는 동시에 빨간색이었지만 지금은 순간 노샷을 이쪽에 입력함으로 해서 이 포트가 녹색이 되면서 연결 설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혹시 이런 화면에 샵이 안 나오고 커서가 움직이면 엔터를 여러 번 쳐서 이와 같이 샵이 나타나도록 하면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혼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우팅을 입력합니다. 명령어 ROU 칸 띄우고 라우팅 종류 립 다음 버전이 2다 그래서 V 칸 띄고 2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시리얼로 가는 주소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NE 210.200.200.3 엔터 그 다음에 서버로 가는 주소 NE 203.230.7.1 엔터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라고 치면 라우팅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와 조금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제가 순서가 약간의 여러분들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라우터 0번을 열어서 라우터 0번에 입력할 걸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ISP도 마찬가지입니다. ISP도 서버로 연결된 포트, 시리얼, 그 다음에 라우팅 한꺼번에 열렸을 때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도 라우터를 열고 입력할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립 라우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OSPF 라우팅. 이 라우팅은 립 라우팅을 좀 보완한 것으로서 와일드 카드와 에어리어 즉 영역, 지역 이런 것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어리어를 쓰고 넘버, 숫자를 써야 되는데 거기는 0번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푸실 때 공식은 교재를 참조하실 때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슬래시 24 서브넷 마스크는 1이 24개라는 개념으로 8개 해서 255.255.255.0입니다. 요 각 자리와 더해서 255가 되는 숫자를 생각하면 0.0.0.255입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 관계는 각 자리를 더하면 255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출제 유형 30번을 불러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R1과 R2에 OSPF를 사용하여 라우팅을 설정하되 모든 구간은 에어리어 1에 속해 있으며 프로세스 아이디는 10번을 사용하여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여 설정하시오. 여기서는 조건을 라우터의 인접
인터페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 4개를 쓰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후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전체적인 주소 범위를 다 설정하는 그런 관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불러서 R1을 눌러서 왼쪽에 R1을 눌러서 라우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CLI 엔터 치시고 ENCONFT. 자, 라우터 명령은 ROU라는 약자를 쓰시고 OSPF의 첫 글자 O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쓰는데 문제에서는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쓰고 향후에 문제를 알려주지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통 7을 씁니다. 엔터. 두 번째 로그 에이전시 체인지스라고 하는 것은 생략해도 되므로 바로 네트워크 명령을 쓰고 인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차례대로 써보면 204.200.7.1 칸 띄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 4개를 쓰겠습니다. 0.0.0.0 칸 띄고 에어리어 이것의 약자는 A를 쓰고 칸 띄고 번호는 1번 써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고 이제 이 라우터에 연결된 세 개의 PC의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 168.126.65.1 역시 와일드 카드는 0.0.0.0 그리고 A1 다음 두 번째 PC NE 168.126.63.1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0.0 그 다음에 A1 마지막 NE 168.126.64.1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0.0 그 다음 A 그 다음에 1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연결된 포트 F0/0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NT 번호 F0/0으로 접속을 하시고 활성화 명령 NO SHOT을 치시면 R1에서 OSPF 라우팅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 창을 닫고 이번에는 R2를 입력할 때 R2의 인접 인터페이스는 204.200.7.2와 여기에 써있는 204.200.8.1이라는 주소로 OSPF 라우팅을 하기 위하여 R2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CLI 엔터 역시 ENCONFT 라우터 명령 ROU OSPF의 O 번호 10 다음 로그 에이전시 체인지는 생략하시고 네트워크 약자 204.200.8.1 와일드카드 0.0.0.0 띄고 A 한 띄고 0 다음 NE 204.200.7.2 와일드카드 0.0.0.0 그리고 A 다음에 0 마지막에 EXIT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는 것이 OSPF로 인접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OSPF 라우팅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번 EIGRP 라우팅, 4번 정적 라우팅, 5번 기본 라우팅은 각각 형식을 좀 알아두시는데 거의 EIGRP는 OSPF 라우팅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ROU EIGRP의 첫 글자 E 번호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NE하고 네트워크 주소를 쓰고 뒤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씁니다. 마지막에 NO AU라고 써서 형식을 외우시고
여기서 특별히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배울 때요 네트워크 주소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주소 범위가 다 포함이 되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동작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적 라우팅. 정적 라우팅은 라우터에서 반대편에 있는 목적지 네트워크를 입력하고 그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고 현재 라우터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 라우터 아이 시리얼 주소를 쓰고 정적 라우팅을 완성합니다. 만약에 목적지 네트워크가 3개면 3줄 써야 되고 2개면 2줄을 써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기본 라우팅. 기본 라우팅이라 함은 IP ROU하고 0을 4개 쓰고 칸 띄우고 다시 0을 4개 그리고 상대편 라우터 IP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재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저는 라우팅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기출 유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때 실전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